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촬영을 한 네 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소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준비하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전기선이 없어가지고 또 저쪽에서 선 찾아오고 물도 놓고 과일 가지고 오고 믹스기 가지고 오고 식초 가지고 오고 막 이 아몬드까지 다 가왔습니다. 심지어 요구르트까지 오늘 다 가지고 왔죠. 아, 유원프로수균 이게 핵심이죠. 유원프로수균도 여기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이제 저처럼 이제 이런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한 군데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촬영 세트를 미리 해놓으면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촬영하려고 그러면 사실 일주일에 이제 이런 거 거의 뭐 10개, 20개 만들 수 있는데 준비한다고, 할 때마다 준비한다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 효율이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이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작은 공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조명, 카메라, 뭐 이렇게 녹음기, 이게 마이크죠. 마이크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딱 그 해놓고 거기다가 이 소재들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렵다 그럽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지금 찾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이제 이게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박나는 컨텐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프로들 이제 잘 만드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게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만들래 해가지고 막 진을 빼서 만들어 보면 그게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조금 나름대로 여기 사무실이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막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이 미생물 유원프로수균이라는 이제 발효 미생물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리점들이 전국에 한 40군데 정도 있죠. 이제 그분들이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나름대로 막 뭐 좀 이제 잘 안 된다.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 같으면 이제 컨텐츠 소재가 한 4개 정도 오늘 촬영을 할 건데 우선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유원프로수균 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균이죠. 유인균보다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균입니다. 이 유원프로수균을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드는 겁니다. 요구르트 요거죠. 요거 이제 요 통은 트라이탄 밀폐 용기라고 이제 아기들 그 젖병 만드는 통이에요. 요거 다이소 가면 이 통을 팝니다. 그 저는 이제 요구르트를 2리터 큰 걸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두 개씩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 통으로 해가지고 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퍼먹고 이럽니다. 매일 요 한 통 정도를 먹습니다. 이제 한 번에 다 못 먹죠.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한 반 정도 먹었다가 낮에 또 밥 먹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나눠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저녁에 이제 술 좀 많이 먹고 그러면 속이 좀 안 좋죠. 그럼 이걸 한 끼를 다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하면서 똥이 팍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속이 좀 편안합니다. 원래 속에 있는 거 비우고 나면 속이 당연히 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하면서 똥이 나오듯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원프로수균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미생물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다 보니까 맛 자체도 굉장히 담백합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지 않고 맛이 굉장히 담백하죠. 근데 처음에는 전 단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왜 안 달아 이랬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단 거보다는 이렇게 담백한 게 입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요 유원 플러스균을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유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요 만들면 요 실제로 이제 1리터 할 때 요 균 해가지고 요 조그만한 1g짜리 스푼 요 스푼으로 두 스푼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50g이거든요. 요게 1g이니까 총 75번. 그러니까 두 달 반 거의 이제 요 한 통만 하면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를 두 달 반 정도를 두 달 반이야 75번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달 반이 뭡니까? 이제 1리터를 하루에 다 못 먹거든요. 여기 이제 500ml 이제 그 밀폐 용기인데 그러면 두 달 반이 아니고 5개월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요구르트만 만들어 드시면 매일 이 큰 걸 요걸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먹어도 5개월 정도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그걸 먹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배가 부부부부 막 안에서 막 그 구라파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부부부 이런 막 소리가 납니다. 막 그리고 창피할 정도로 빵구가 붕붕붕붕 막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 또 푹 하고 이렇게 똥이 또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부글부글 하기만 하고 또 똥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빵구만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별별 반응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든 자꾸 이렇게 드시다 보면 결국 똥이 한번 확 빠져나옵니다. 그때 이제 똥이 마치 시체 썩는 냄새처럼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 게 한번 빠져나오고 두 번 빠져나오고 세 번 빠져나오고 이제 요구르트 많이 먹으니까 똥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나오고 나면 속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먹고 나면 속이 되게 편안합니다. 원래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똥을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기본 3kg 정도는 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배에 이제 이 배가 그냥 배가 아니고 똥배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똥배 이제 안에 숙변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밖으로 빼내고 나니까 속이 편안하죠. 편안하니까 똥 우리가 푹 누고 나면 잠도 잘 옵니다. 그것처럼 속이 편안해지면 이제 잠도 잘 오고 잠 잘 자고 나니까 밥맛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 요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지 유원 플러스균 먹고 뭐 몸 병난다 뭔다 뭐 저희들은 몸서리칩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서 처음 유원 플러스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효를 할 때는 제일 쉬운 거 요구르트나 아니면 콩 가지고 청국장 만드는 거 아니면 장아찌 만드는 거 있죠. 장아찌 만들 때 유원 플러스균 한 스푼이나 두 스푼을 넣어놓으면 장아찌가 되게 맛있어지고 아삭아삭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유원 플러스균 드시는 방법 요구르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유원 플러스균을 요런 이제 밀감이라든지 아니면 바나나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먹는가 두 번째 영상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너무 길다고 지루하다고 뭐 이렇게 좀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짧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기대해 주세요.